앞세션의 리뷰 차원에서 저희가 최근에 만든 컨텐츠 마케팅 인포그래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 비디오 클라우드 마케팅 스위트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알고 계시는 고객들은 비디오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솔루션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마케터들을 위한 갤러리, 그리고 라이브 모듈,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던 그런 마케팅 성과들과 같이 연동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모아서 비디오 마케팅 스위트를 최근에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마케팅 스위트는 비디오 마케팅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같이 모아서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비디오 마케팅 스위트를 사용하면은 일단 비디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리고 런칭하고 이후에 관리하고 그 후의 내용을 트래킹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면 먼저 비디오 각 브랜드에 따라서 비디오 전략에 따라서 비디오 컨텐츠를 만드시면 그 준비된 비디오 컨텐츠를 저희 비디오 클라우드 비디오 솔루션을 통해 빠르게 업로드 하실 수 있고 배포를 다양한 디바이스에 그리고 소셜 채널에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분석 도구와 트래킹 툴로 마케팅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비디오 마케팅 스위트에 들어있는 제품은 비디오 클라우드, 그리고 비디오 클라우드 갤러리, 그리고 비디오 클라우드 라이브 모듈, 그리고 마케팅 인터그레이션 툴인데요. 이 비디오 마케팅 스위트를 통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드색 타겟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북미에서 유명한 이메일 마케팅이라는 가장 큰 글로벌 마케팅 회사였는데요. 이전에는 이메일 발송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체였다면 지금은 세일스포스라는 제일 큰 CMS 업체에 이수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드색 타겟이 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비디오 마케팅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객 체험 사례라든지 제품 소개, 마케팅 가이드 같은 것들을 비디오로 엮어서 모든 컨텐츠를 비디오로 서비스한 결과 고객들이 사이트 체류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고 그리고 바운스 레이트, 그러니까 고객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아무런 인터랙션도 안 하고 빠져나가는 비율이 12%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그잭 타겟에서 알려주신 사례를 비디오로 정리해봤는데요. We wanted to provide a seamless web experience with video. We needed a back-end infrastructure that would allow us to categorize, organize, tag, and provide metadata for all of our video content that could be easily managed. On the front end, we wanted to provide a video experience that was seamless with our brand. So something that we could easily drop into any of our websites that would stay on brand, would become part of the web page instead of an ugly end net. We take brand very seriously, so when someone's on one of our sites, we want that video experience to come through. Specifically, we created a video portal on our website, and I was really impressed with the ability of Brightcove to support that. Customers can browse through multiple videos at their choosing, and really to have a site that is beautiful and innovative, and also drives our message and drives them to learn more about our products. We have certainly seen an increase in traffic, an increase in time on site through the portal, through the pages on our website where we do have video content embedded. 네, 다음으로 비디오 라이브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저희 패션 브랜드 고객 사례 중에 휴고부스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그런 런웨이라든가 이런 시즌별로 하는 것들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글로벌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2012년에는 3D 안경을 각 매장에서 나눠주고 그러면 매장 방문한 사람들이 안경에 몇 월 며칠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니 볼 수 있도록 뭐 웹이나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코드를 제공해서 성과를 냈고요. 2013년에도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패션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가 굉장히 강력한 시청자들의 눈을 끄는 수단이라서 휴고버스의 경우에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평균에 있던 웹 트래픽보다 거의 한 3, 4배 수준의 방문자들이 휴고버스 사이트를 방문할 기회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로 버버리 같은 것도 저희 고객인데 버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런웨이를 할 때 처음 등장하는 옷들을 바로 옆에 큐포인트로 보여주고 그걸 클릭하면은 그 옷에 대한 정보라든가 예약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격이 나오는 건 아니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션 브랜드 푸마 사례인데요. 푸마도 디지털 마케팅의 비디오를 잘 사용하고 있어서 특히 오프라인 스포츠 이벤트와 라이브 비디오 그리고 이커머스 페이지의 비디오를 연동을 해서 멋진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마는 신발, 의류 및 액세서리를 판매하지만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제품을 등장시키느냐에 따라 푸마의 브랜드 가치가 달라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디오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활동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올림픽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푸마는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을 만들고 중요한 이벤트를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첫째는 런던에서 열린 패션쇼로서 이 패션쇼는 푸마.com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패션쇼에서 소개된 제품은 동시에 EU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패션쇼보다 더 규모가 컸던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는 푸마 야드에서 우샤인 볼트의 100m와 200m 경기 응원 현장 생중계였습니다.
런던 현장과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모두 이 중요한 경기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브라이트 커브 미디어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올림픽 응원 현장을 멀티 스크린으로 제공할 수 있었고 브라이트 커브 미디어 클라우드는 확실히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 비디오 자산이 소비자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 비디오 마케팅 시트 그리고 비디오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해서 마케팅에 잘하는 소개를 사례 대해 짧게 소개드렸는데요. 혹시 뭐 유즈 케이스가 궁금한 사례가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네 끝나고 뭐 제약사라면은 그런 제약사가 잘 쓰고 있는 사례, 뭐 아니면은 뭐 솔루션 기업이라면 솔루션 기업이 잘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클라우드 스위트에서 제공해드리는 기능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메인 키 제품 비디오 클라우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디오 클라우드는 먼저 비디오 컨텐츠 관리와 배포 그리고 소셜 그런 메타데이터 관리를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센터 플랫폼인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 비디오 마케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비디오 컨텐츠가 늘어나셔서 아니면 또 많은 지역에서 배포를 하시거나 이런 니즈가 생겨서 이걸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빨리 업로드하고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인코딩을 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클라우드는 일단 하나의 제품으로 지역적 구분이 없어서 뭐 한국에서 구매하신 비디오 클라우드를 뭐 다른 지사에서 같이 사용하신다든지 또는 라이브와 VOD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 안에서 라이브와 VOD를 함께 운영하실 수도 있어서 뭐 그렇게 글로벌 커버리지가 가능한 내용이시고요. 뭐 소셜 같은 경우는 소셜 공유 관리와 비디오 관리 워크플로우를 각 브랜드 정책에 맞게 정하실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싱크를 통해서 자동 비디오를 업로드한다거나 메타 데이터를 하실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자동 공유와 그리고 화이트리스팅이 되어 있어서 그 유나인에서 재생